그런 의미에서 이게 도전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, 도전은 새로운 환경, 네. 익숙하지 않은 것을 도전이라 그러지, 익숙한 것을 도전이라고 안 하잖아요. 이 도전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에게 늘 도전하시는 입장에서 좀 네. 말씀해 주시죠. 요 도전 좀 알려주세요. 어떤 거?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그 새로운 흐름이 FP나 FC도 이제 막 도입을 하고 리크루팅을 다 하지 않습니까? 이전에는 그냥 도입하는 사람, 영업하는 분리돼 있었는데 어느 회사나 이제 합쳐지고 있는데 집에서 제일 중요한 리크루팅 잘하는 비결. 근데 리크루팅이란 진짜 도전인 게 뭐냐면요. 계약도 도전이긴 하지만 또이 계약을 할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어떤 후보자 우리가 발굴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대개 또 내가 탐나는 후보자는 절대 보험 안 해요. 진짜 원래 그래야 돼. 그치, 그치, 야, 이 사람 진짜 보험 수익을 잘하겠다. 만나주지도 않아. 왜 오냐도 대체. 아마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어요. 에이, 하라고. 그러니까 아니 네, 박사님한테도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. 같이 뭐 하자고. 아, 지금도 찾아와. 지금도 아, 어쨌든 그 어제도 누가 찾아. 그러니까 지금 막 찾아오시고. 근데 그 사람한테 큰 도전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그 애가 리크루트를 잘하는 비결 뭘까요, 봐요. 일단 먼저 그 박사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은,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도전이라는 거는, 그러니까 도전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배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네, 사람들이 배움이다, 네, 실패가 아니다. 사람들이 뭔가를 도전을 할 때 성공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, 그러니까 성공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 그 데미지,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분들,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부족한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남들 다 받는 그 교육들을 들어서는 내가 이분들을 앞지를 수가 없겠다.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뭔가를 나만의 차별성, 독창성을 만들기에 투자를 했던 건데 항상 실패했어요. 10개를 도전하게 되면 9개를 실패했거든요. 네. 근데 그 9개를 실패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수업료를 치르고 경험치가 쌓였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를 할 때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 완성물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조금 이번 거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보험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계속해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하고요. 또 이제 리크루팅 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믿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얼마만큼 내 회사와 내 조직과 내 리더에 대한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.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요. 그렇죠. 누군가를 리크루팅 할 때는. 그렇죠.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회사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. 어떻게 100% 만족하겠어요. 네. 근데 어떤 분들은 주변 지인들, 내 가망 입사 후보자분들께 가가지고 매번 막 회사 욕하고 뭐 관리자 욕하고 뭐가 막 불만이다, 회사 나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악취를 풍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내가 이번에 팀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험업을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, 너도 한번 도전해볼래?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과연 저희 회사 입사기냐 이 말이죠. 내가 그렇게 악취를 풍겨놨었는데. 네. 그래서 좀 우리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야 좀 저희 회사든 저희 리더에 대한 좀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, 후보자들이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저기 자기 친구 역을 막 하면서 그 친구 참 이상하고 그런 거 같아 놓고 야 둘이 사귀어 볼래? 아 맞아요. 그쵸. 똑같은 거죠. 똑같은 거죠. 네네네. 평소에 막 욕하고 내면서 결국 야 괜찮은 애야 그러면 네네. 뭐야 평소에 이렇게 욕하더니 같은 거네요. 그쵸. 어디 뭐 어디 식당 갔더니 막 맛도 그지 같고 뭐 그래요. 그래서 야 그 집 가서 밥 먹어 같은 거지 뭐. 맞아요. 아 이게 자기 확신. 근데 사실은 우리 뇌가 그래요. 이렇게 익숙해지면요. 익숙해지면 똑같은 정보가 왔을 때 단점과 장점이 왔을 때 단점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. 대표적인 사례가 결혼 생활이죠. 연애할 때 결혼하면 보이거든요. 그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내가 부족한 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려요. 아, 맞아요.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 조직에 끌려요. 맞아요. 근데 완벽한 건 없거든. 근데 그걸 가졌어. 내가 부족한 거를 많이 했어. 그럼 반대로 내가 강점인 게 약할 수 있거든요. 저 사람이.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. 그게.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이 부각이 되는 건데, 뭐 물론 단점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긍정이라는 건 인정해서 출발하거든요. 우리 회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네. 인정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좋잖아.라고 얘기하는 거와 뭐야 이거. 그러니까 장점만 하나도 안 보고 이제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어디 가도 똑같아지는 거죠.